2024 양궁 아시안컵 3차 대회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해드립니다. 이제 리커브 단체전 경기가 잠시 후에 펼쳐지겠습니다. 여자 단체전, 남자 단체전, 그리고 혼성 단체전 결승전이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결승에 진출해 있고요. 동메달 결정전과 결승전 이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여자, 남자, 혼성 이 순서군요. 네, 그렇습니다. 리커브 대회가 지금 있는데 네. 앞선 컴파운드도 정말 좋은 경기력을 오전에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네. 리커브 단체나 혼성도 동메달을 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경기 일정을 잠깐 설명해드리면 오늘과 내일 이제 결승전이 진행되는데요. 오전에는 컴파운드 결승전 이제 남녀 혼성 경기가 치러졌고 이제 오후에 리커브 단체전 경기 그리고 내일은 이제 개인전 경기가 치러지게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들 이제 4명, 4명, 2명 이렇게 남녀 단체 그리고 혼성 단체 이렇게 지금 화면에 표기가 되고 있는데 세 선수가 출전하죠. 남녀 단체는요. 그렇습니다. 예선전에서 상위 선수 3명이 단체전에 출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네. 혼성 단체는 예선에서 1위 한 남녀 선수가 혼성전에 출전했습니다. 네. 남자는 서민기, 김하준, 정태영 선수가 출전하고요. 여자는 최미선, 임혜진, 오예진 선수 그리고 혼성에는 오예진, 김하준 선수가 오늘 경기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대한민국은 이제 여자 단체전 결승전에 일본과 맞붙게 되겠고요. 그 전에 이제 인도와 우즈베키스탄 여자 단체 동메달 결정전이 먼저 펼쳐지겠습니다. 자, 이곳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가 진행되는데요. 경기장 환경이 굉장히 좋네요. 네, 지금 선수들이 이렇게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런 좋은 잔디를 밟으면서 시합을 네. 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좋은데요. 네. 사실 외국 선수들도 이런 환경에서 시합을 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네. 이 월드컵 경기장이라는 게 저희도 생소한데 이런 네. 수원에서 아주 아시아컵 3차를 치렀다는 게 저 양궁인으로서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선수들이 경기장으로 입장하고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먼저 지도자들이 들어오는군요. 대한민국은 이제 결승전에 진출해 있고요. 그 앞서서 이제 동메달 결정전 인도와 우즈베키스탄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자, 인도는 16강 부전승으로 올라왔고 이제 카자흐스탄을 8강에서 꺾고 이제 준결승에 진출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준결승에 6-0으로 패해서 이제 동메달 결정전으로 진출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16강에서 쿠웨이트를 꺾고 8강에서 중국을 꺾고 준결승에서 일본을 만나서 6-0으로 패하면서 이제 동메달 결정전에 나왔고요. 양 팀의 선수들 경기장에 들어와서 이제 사선에 섰습니다. 자, 인도 선수들이 소개되겠습니다. 먼저 바고라 그리고 마하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선수가 셴데 선수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어린 선수들이 출전한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인도와 맞붙는 우즈베키스탄 선수들이 소개됩니다. 아브사토로바, 엘가쇼바, 함루에바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명의 선수씩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요. 경기 방식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팀에 세 명이 출전하게 되고요. 네. 한 명당 두 발씩 쏘고 한 발에 20초가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120초를 잘 활용을 해야 되고요. 네. 승점은 이기면 1점, 비기면 2점이고 비기면 1점이고 네. 지게 되면 0점. 그래서 5점을 먼저 따는 팀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네, 세트당 최대 2포인트까지 획득할 수 있고요. 비기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1점씩을 나눠 갖게 됩니다. 5점에 도달하면 승리하는 경기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개인전과 다르게 또 네. 단체전은 5점이고 개인전은 6점을 먼저 해야 되는데 네네. 단체전 같은 경우는 한 번만 그 흐름을 끊겨서 그 리듬을 못 가져가게 되면은 네. 흐름상으로도 질 수 있는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발 그리고 첫 엔드 선취점을 가져오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먼저 인도가 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쏘는 선수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바람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바람이 거의 없이 9점. 정말 자세가 안정스럽네요. 네. 사실 인도에 박채성 감독님이랑 백운 감독님 가 계셔서 기술적인 게 어린 선수들도 굉장히 한국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아, 네. 자세가 안정스러워 보입니다. 두 번째. 아, 실수가 컸어요. 6점. 자, 6점 좀 많이 벗어났는데요. 바람이 네.
거의 없는 편인데 굉장히 많이 벗어났습니다. 경기 전에 바람이 없는데 6점까지 나갔다는 것은 조금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군요. 10 라인에 걸렸습니다. 걸렸죠. 네. 선에 걸렸습니다. 네, 선에 걸리면서 10점, 9점, 6점, 10점을 기록하는 인도. 어린 선수다 보니까 이런 무대에서 게임을 안 해봤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압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즈베키스탄. 8점. 8점이고요. 8점이죠. 네. 지금 상대 선수들을 봤어요. 지금 3시 쪽으로 네. 다 화살이 몰렸기 때문에 9시 쪽으로 지금 오주준을 하면서 그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자, 경기가 시작되면서 바람이 조금 불고 있는데요. 오, 7점이에요. 7점이에요. 자, 초반에 양 팀 선수들 조금 흔들리나요? 아무래도 경기의 분위기와 바람을 좀 익히는데 첫 번째 엔드를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관역 쪽에는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데요. 우즈베키스탄 세 번째. 자, 이번에도 벗어났어요. 자, 7점, 8점, 7점, 7점입니다. 22점. 같은 쪽으로 화살이 흐르기 때문에 빠르게 조준기를 고치고 지금 네. 다음 발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8점이죠. 아, 8점인가요? 라인에 안 걸친 것 같네요. 네, 아쉽게 좀 네. 벗어났습니다. 선수들 표정만 봐도 되게 긴장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앞서 큰 실수가 있었는데 아, 역시 아, 7점이에요. 아, 많이 흔들리는데요. 6점, 그 다음에 7점을 쏘는데요. 자, 1세트 양팀 모두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10. 아, 10점. 네, 10점. 자, 일단 50점으로 1세트 경기를 마치는 인도. 9시 쪽으로 아까 화살이 많이 흘렀었는데요. 조준점 혹시 잡았는지 보겠습니다. 9점이에요. 9점이에요. 9점. 네. 조금은 중심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첫 발은 8점, 두 번째 9점. 지금 바람의 방향을 얘기해 준 것 같은데요. 잘 따라줬어요. 10점. 네. 네. 자, 흐름이 조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일단은 41점. 10을 쏘면은 2포인트를 획득하게 되는 우즈베키스탄 마지막 한 발. 아무리 일칠지 9점이네요. 9점. 자, 이러면 동점이거든요. 동점이 되게 되면 1점씩 승점을 나눠 갖게 되겠고요. 네. 상대 팀에서 지금 큰 실수발이 많이 나왔었는데도 네.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동점을 승점을 나눠 가진 건 조금 아쉽습니다. 네, 일단은 선수들이 처음 오늘 이제 동메달 결정전에 긴장한 모습이에요. 네, 표정을 봐도 되게 상기돼 있는 것 같고 네. 사실 이 자리는 단체전은 또 셋이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이제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경험치를 좀 많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기술적인 거 바람 체크 이런 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초반에 심리적으로 흔들렸던 양 팀 선수들 6발을 총 쏴서 50점씩을 기록했습니다. 자, 1포인트씩을 나눠 가져서 아직 경기는 원점에 그대로 있습니다. 또 중계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긴장을 더 많이 할 거예요. 아, 어린 선수 그럴까요? 네. 하기 때문에. 네. 네, 이제 국제대회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들일수록 또 이런 환경에 긴장이 될 것 같고. 자, 여기 이곳 축구 경기장인데 양궁 경기장이라도 해도 좋을 만큼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네, 지금 수원에서 특별히 그 네. 축구장을 양궁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좀 네. 배려를 해줘서 이런 이번 대회가 유치가 됐는데요. 사실 환경적으로 너무 좋아서 네. 이렇게 축구장이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있으니까 국제대회가 더 많이 열렸으면 좋겠고 네. 좀 많이 활용을 해서 대회가 좀 더 진짜 고급지고 좀 네. 높은 위상이 있는 그런 퀄리티를 있는 그런 게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관중석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바람의 영향도 조금 덜 받을 것 같고요. 바닥에 이제 잔디 굉장히 관리가 잘 돼 있는 잔디. 더군다나 오늘 경기는 이제 선수들이 쏘는 사선 쪽은 그늘이 져 있고 관역 쪽은 지금 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조금
햇빛에 대한 그 그런 방해는 덜 받게 되겠습니다. 네, 선글라스를 이제 머리 위에 걸치고서는 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환경이 좋다는 거죠. 선글라스가 굳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1대1의 상황에서 2세트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2세트도 역시 인도가 먼저 쏩니다. 기록된데요.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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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실 후킹하고 연결하는 게 조금만 템포를 빠르게 해서 슈팅 타임을 줄이면 좀 네. 실수가 덜 나갈 것 같은데요. 좀 아쉽네요. 잘 떨어졌어요. X. 네. 네. 자, 지금 인도의 두 번째 선수는 조금 흔들렸었는데 1세트에 일단은 10을 쏩니다. 왼팔 힘이 좀 풀려 보이는데요. 오, 쉽죠. 네. 자, 흐름을 되찾고 있는 인도. 1세트에 썼던 게 무색하게 네네. 2세트에서는 19점 네네. 출발이 좋습니다. 점수 누적제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를 하고 다시 10점을 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흐름을 가져왔는데요, 인도. 네. 9점이에요. 9점인가요? 네. 라인에 딱 걸렸네요. 네, 걸렸어요. 네. 선 바람이 좀 몸에 부는 바람이 있는데요. 아, 근데요. 7점 같아요. 7점 같아요. 아, 네. 7점. 우즈베키스탄 선수들은 그 신장이 커서 네. 파살 길이도 강한데 네, 네. 그러면 팔 파운드가 굉장히 강하게 강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인도 선수들은 지금 화살이 짧거든요. 네. 그래서 화살에 오히려 바람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네. 이번에 9점이죠. 네. 그 활용을 좀 잘해야 되는데 조금만 그 흐름이나 템포를 과감한 우주전점을 잡는 게 우즈베키스탄 선수들한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 일단은 지금 두 번째 발이 7점에 나는 6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9점. 9점. 네. 사선에서 선수들이 바람이 헷갈리지 네. 않게 일정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우주전점을 확실하게 잡고 쏴주면 좋겠어요. 네. 많이 올라갔는데요. 쉽죠. 네. 1세트와는 완전히 다른 경기 양상인데요, 인도. 이렇게 짧은 슈팅 타임이 필요합니다. 지금 긴장 상황에서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생각도 많아지고 기술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짧은 타임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실지. 아, 8점. 8점인가요? 네. 55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55점. 지금 10-10-10을 쏘면 동점이고요. 우즈베키스탄이 하나라도 10에 넣지 못하면 이 포인트는 인도가 가져가게 됩니다. 9점. 아, 9점. 이렇게 되면 인도가 2세트 2포인트 이미 가져가는군요. 네, 지금 남은 화살 관계없이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네. 다음 엔드를 3세트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이제 감을 잡아야죠. 방금 전에 이제 쐈던 게 6점 일단 기록되어 있는 두 번째 선수인데요. 9점. 9점. 조금만 더 짧은 타이밍으로 몸으로 붙여서 쏘는 슈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지금 7초 남은 상황인데요. 쐈어요. 9점. 네. 이렇게 앞선 선수들이 타임을 많이 길게 가져가다 보면은 네. 후반에서는 좀 여유가 없어요. 시간을 너무 쫓기다시피 해서 슈팅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경기 운영을 좀 여유있게 하려고 하는 그 요인 중에 하나로 앞선 선수들이 타임을 줄이는 걸 좀 권유하고 싶네요. 네. 그렇군요. 한 발당 선수당 20초의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20초를 너무 활용을 해도 네. 3번 주자가 조금 할 수는 있는데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워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 주자가 조금 박성현 해설위원이 얘기했듯이 조금 과감하게 빠른 타임으로 경기를 임해주면 D 선수가 조금 경기하는데 수월하게 그렇죠.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가지겠죠. 네. 자, 일단은 뭐 55대 51 혹은 52가 되더라도 2포인트는 인도가 획득하면서
세트 스코어는 3-1로 인도가 앞서갑니다. 먼저 5포인트에 도달하면 승리하게 되는 경기 방식. 3세트와 4세트 남아있지만은 일단 한 세트라도 내주게 되면은 우즈베키스탄은 이제 메달을 딸 수가 없고요. 인도가 동메달을 획득하게 됩니다. 동메달 결정전 이 경기가 끝난 다음에 잠시 후에 대한민국과 일본의 결승전, 예, 금메달, 은메달을 가리는 결승전이 진행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이제 쐈던 활을 회수하고 있네요. 이제 단체전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의 활이 다 같은 관역에 꽂히잖아요. 그러면 저걸 회수해가지고 다 자기 걸 찾아서 가져가나요? 그렇습니다. 기, 노크, 색깔이 다 틀리기 때문에 선수마다 네. 선호하는 색상이 있습니다. 딱 보면은 자기 활인지 구별이 되는군요. 그렇죠. 길이도 다르고 색, 컬러도 다르기 때문에 네. 딱 고르면 바로 이제 본인 선택 찾아가죠. 아, 그렇군요. 자, 이제 우즈베키 선수단은 무조건 3점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좀 과감하게 좀 몰아붙이는 슈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3세트 경기. 3세트는 우즈베키스탄이 먼저 쏩니다.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어요. 첫 발이 중요한데 9점 괜찮아요? 9점 조금만 더 그 드로잉을 길게 들어와서 좀 짧은 타임으로 슈팅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있어요. 길어져요. 흔들려요. 오, 엑스. 네. 하지만 10점을 넣었습니다. 안 하겠네요. 표정이 밝아져요. 좀 길었는데. 오, 10점. 오, 우즈벡. 자, 우즈베키스탄이 3세트 몰아치고 있네요. 인도팀에 지금 압박을 줬어요. 네. 10점, 10점, 9점, 29점으로 같이 따라가줄 수 있을지. 자, 인도 많이 풀리면 슈팅이 됐는데요. 오, 많이 벗어났는데요. 8점입니다. 현을 잡고 있는 손가락이 그대로 걸고 있는 상태에서 슈팅이 돼야 되는데 네. 타임이 길어지니까 손이 점점점 풀리면서 이제 튕겨서 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뜨는 실수가 나왔어요. 아, 그렇군요. 뭐 빠르게 쐈는데요. 9점. 9점. 네. 인도 우즈베키스탄 선수가 조금 잘 쏴가지고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같이 점수가 따라가줘야 되는데 29점을 쏘니까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8점, 9점. 길어지죠. 8점. 많이 흔들려요. 많이 흔들려요. 이렇게 되면 또 우즈베키스탄 선수들은 더 과감하게 쏠 수가 있어요. 네. 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직 세 발씩이 남아있지만은 넉 점 차 시간 분배를 잘해야 됩니다. 네. 지금 47초 넘은 상황인데요. 세 발 중에 치시죠. 네. 조금 큰 실수. 시간에 또 네, 되게 몰려 쏠 수 있어요. 30초 네. 넘은 상황이거든요. 빠르게 쐈습니다. 8점. 8점. 아직 모르겠습니다. 3세트. 바람이 조금씩 조금씩 불고 있는데요. 바람이 강해졌어요. 네, 좀 기다리죠. 시간을 쓰는 것 같습니다. 10초 남은 상황. 쐈어요. 7점이에요. 7점인가요? 네. 아, 90, 10에서 시작해서 7, 8, 7로 끝나는군요.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선수 화살이 다 상단으로 떴어요, 지금. 네. 아직 모릅니다. 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8점. 8점. 선수들이 바람이 불면서 컨트롤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선수들 서 있는 쪽에 바람이 많이 불죠. 8점. 사선에 부는 바람과 타켓에 부는 바람이 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판단을 잘해서 슈팅을 해야 됩니다. 자, 점수는 10점 차 그리고 한 발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화살 9점이네요. 9점인가요? 네. 자 이러면은 일단은 3세트 2포인트는 우즈베키스탄이 가져갑니다. 사실 기술에 대한 그 확신이나 기술이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네. 10점 X를 쐈다라고 하더라도 7점, 6점 이렇게 큰 실수가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큰 실수가 줄여야지 결국 고득점을 쏠 수 있고 선취점을 가져올 수 있는데 네. 긴장도 많이 하고 사실 이런 상황이 많이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수들이 많이 진짜 긴장하는 모습 보입니다. 네. 아, 세 발은 상당히 좋았어요. 아까 인도한테 확 줬었는데 네네. 아 그게 또 마지막 세 발은 또 많이 흔들리면서 확실히 경기의 흐름이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선수들이 굉장히 잘 쐈다가 또 흔들렸다가 또 그걸 회복했다가 지금 2세트 같은 경우에는 인도 선수들이 굉장히 좋게 잘 쏴줬고 3세트 첫 세 발은 또 우즈베키스탄 선수들이 굉장히 잘 쏴줬는데 자 4세트 이제 마지막 세트까지 왔습니다. 점수는 3-3. 이제 마지막 4세트에서 결론이 나겠죠. 여기서도 이제 동점이 나온다면은 슛오프로 가게 됩니다. 슛오프에서는 한 발씩 쏴서 동점이 되게 되면 X에 가장 가깝게 쏜 팀이 이기게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3-3 동점인 상황 마지막 4세트. 자, 선수들 이제 화면에 잡히는 뒤쪽으로 깃발이 걸려 있는데 많이 바람 불었다가 살짝 잦아들었다가 또 불었다가 잦아들었다가 일관적이지가 않아서 선수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선에서 그런 선수들이 판단을 잘해서 또 우주준을 좀 자꾸 쏴야 됩니다. 네. 그런 게 또 능력이고요. 이제 4세트 인도가 먼저 씁니다. 좋았어요. 펜. 네. 흔들림 없이 짧게 슈팅되니까 바로 들어가네요. 위치나 바람이나 일단 바람을 신경 쓰는 것 자체가 그 기술에 대해 집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람을 뭐 너무 인지하지 말고 좀 짧고 과감한 슈팅했으면 좋겠습니다. 7점. 7점. 너무 크네요. 네. 알 수 없습니다. 네, 10점, 7점. 이번 주자가 또 많이 흔들리네요. 네. 세 번째 화살. 오! 네. 다시 10점. 이 X는 상당히 큰데요. 네, 27점. 자, 따라가 줄 수 있을지 중요한 첫 발입니다. 점. 잘 쐈어요. 네네. 자, 시간 컨트롤 하면 좀 여유 있게 짧은 과감한 슈팅이 필요합니다. 네. 우즈베키스탄 4세트 세 번째 화살. 9점. 9점. 사실 9점, 8점, 9점. 그 실수가 조금 너무 10점과 실수가 너무 폭이 크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 쏘고 나서도 그 기술에 대한 확신이나 이런 게 포인트를 참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긴장을 해서.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승패를 가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너무 크기 때문에 9점 잘 쐈고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9점. 9점. 네. 이렇게 실수만 하지 않고 9점만 맞춰줘도 쉽게 승패를 가져올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누가 큰 실수를 하게 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인도 4세트 마지막 화살. 오! 10점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55점. 자, 굉장히 높은 점수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10-10-9을 쏘면은 동점이고 8점이 하나라도 꽂히면은 지게 되는데요. 아, 이거 크네요. 실수네요.
자, 여기서 이제 경기가 승패가 갈리게 되는군요. 네. 이미 7점을 쌌기 때문에 남은 두 발이 모두 10점에 꽂히더라도 이 포인트는 인도가 가져가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집중하는 우즈베키스탄. 9점. 네. 인도의 마지막 화살 X가 상당히 컸어요. 네, 우즈베키스탄한테는 네. 부담감을 많이 줬고 그렇기 때문에 또 큰 실수발이 나왔어요. 그렇군요. 10점이네요. 아, 우즈베키스탄도 마지막 한 발 10점에 넘으면서 마무리를 했지만은 55대 52로 4세트 2포인트를 인도가 가져가면서 5대 3 인도가 승리합니다. 이제 인도가 동메달을 목에 걸겠습니다.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 좀 긴장이 많아서 잘 운영을 못했는데 네. 그래도 또 이 선수들이 이 무대 경험치를 쌓고도 다음에 국제대회를 나올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굉장히 우즈베키스탄 선수들한테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양궁 리커브 여자 단체 동메달 결정전 인도와 우즈베키스탄의 대결. 네. 인도가 5대 3으로 우즈베키스탄을 꺾고 동메달을 목에 걸게 됐습니다. 자, 뭐 선수들 간의 기량 차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자신의 기량을 발휘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동메달전에서 보게 되면 잘 쏘다가도 흔들리는 모습이 그렇죠. 많이 나왔고 네. 그런 걸 보게 되면 아직 어린 선수들이구나라는 게 딱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양팀 모두 7점 그리고 6점도 있었거든요. 예, 굉장히 큰 실수죠. 우리 선수들한테 비교하면 안 되지만 이제 네네. 너무 이제 큰 실수가 한번 확 오게 되면은 내가 실수가 했을 때 다른 이제 상대가 우리 팀 선수가 만회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한번 실수하니까 쭉 연달아 실수 계속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단체다 보니까 앞선 첫발 주자 그리고 그 실수가 누가 하지 않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돼요. 근데 네. 정말 그 아쉽 기술력을 봤을 때는 좀 더 많이 다듬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또 큰 무대에서 많이 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히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환경적으로도 지금 이런 경험을 못했을 거예요. 네네. 자, 10점에 꽂아놓을 수 있는 실력이 있지만 예, 그 실력을 발휘하는가 마는가의 싸움이 됐던 동메달의 결정전 인도와 우즈베키스탄의 경기였습니다. 인도가 일단 동메달을 목에 걸게 됐고요. 잠시 후 이어서 이제 리커브 여자 단체 결승전 대한민국과 일본의 대결 한일전이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최미선, 임혜진, 오예진 선수가 나서게 되는데 이 선수들은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은 아니고요. 일본은 올림픽 대표팀이